가평군의 회는 28일 오전 본 회의장에서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89회 임시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원 발의된 가평군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된 가평군 학술연구용역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5건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4월 22일과 23일 이틀간에 걸쳐 실시한 사금악천 정비사업 등 8개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 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 의견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의결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2020년도 6월 3일부터 6월 10일까지 총 9일 동안 실시하며, 감사 실시 대상 기관은 본청, 기획, 감사 담당관 등 19개 부서, 직속기관인 농업실센터와 보건소, 사업소인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평생교육사업소, 그리고 가평읍 등 6개 읍면, 지방공기업인 가평군 시설관리공단, 출자출연법인 가평군 복지재단,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가평군 체육회, 가평군 자원봉사센터 등 총 35개 부서 및 기관이 되겠습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대한 지적사항 및 조치 의견입니다. 가평 발효미생물센터의 건립으로 가평의 자산인 전통주와 민간조직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시너지가 있다 할 것입니다. 다만 센터에서 생산되는 능력 및 효모의 판매처를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기에 판매 네트워크 구축 및 다양한 판매 경로 확보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매년 순수익을 3억 정도 예측하였는 바 향후 센터 운영 방식 및 운영에 따른 수익 배분 구조 방안도 다시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도부터 추진되고 있는 밀리터리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지적사항 및 조치 의견입니다. 현재 장작 7년의 시간 동안 53억 원의 사업비로 기반시설에 대한 공정률 80%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였지만, 향후 민간사업자 시설 임대 계획에 따른 연간 임대료 7,500만 원만 받는 수익 구조 방식은 시설 투자 대비 기대 효과가 너무 미흡합니다. 75 시설 투자 계획은 협약서 외에 다른 장치가 없어 신뢰 측면에서 우려를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관계 부서에서는 실현 가능하도록 신중하고도 면밀하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차별화된 내조 관광 인프라 구축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970-80년대 낭만을 추억하고 청평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7080 청평 거울 조성 사업에 대한 지적사항 및 건의 조치 의견입니다. 주변 부속공원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에 치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운영주체인 지역주민들의 역량을 강화시킬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조속히 추가 사업비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주민들의 역량 강화 교육 수립, 시행은 물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장 스탠드 설치 사업은 공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지만, 사업 기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법 확장 인원사항 반영 요구, 교량공사 가각부 개선 요구 등 현장의 문제점을 조치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이번 현지 확인 시까지도 전혀 조치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도로 확정 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로 도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사항으로 부속한 사전 협의는 미흡하였고, 지방정부로 당초 진입 결항의 재가설이 불가피하였다고는 하나, 현지 확인 시 70m도 안 되는 곳에 세계로 설치된 교량은 전형적인 현장 요건에 맞지 않는 교량으로서 전형적인 학사 행정의 파벌로
주민 불편 및 예산 낭비를 초래했습니다. 현장에서 찍어온 첫 번째 교량 사진입니다. 첫 번째 교량은 교량이 인근 야산과 접속되는 어처구니가 없는 교량으로 파설되었고, 다음은 두 번째 교량 사진입니다. 두 번째 교량은 개인 사유지 옹벽을 향해 설치되었으며, 이는 현장 확인을 통해서 한 설계가 아닌 지도만 가지고 한 설계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이를 위해서 설계 회사에도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최초 2016년 예산은 40억 원의 예산으로 사업이 시작되었으나 뚜렷한 이유 없이 10억 원이 증가한 이유도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조치해야 할 것이며, 조치 완료 후에 사업 추진을 진행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또한 설계 및 관리감독 운영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조속히 대책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육전청 생태하천 복원 사업에 대한 지적사항 및 조치입니다. 물부족 현상으로 낮은 기대 효과가 우려되는 어도 및 생태 서식지 조성에 대해서는 투자 대비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마무리 사업 추진을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적사항 및 조치입니다. 이번 현지 확인을 통해 가평의 북면에 조성될 복합문화센터 내 부족한 조치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 줄 것과 센터 내 공간 활용에 대해서는 주민 설명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수렴하여 사업에 반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센터의 관리 운영 주체 및 육성 방법, 운영 등 향후의 위기 관리 방안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확인을 통해 점검한 사업 이외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도 탁상행정으로 그치지 말고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현지 여건도 충분히 고려함으로써 주민의 편익과 사업 목적에 부합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금년도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세 16조에 불용품의 소요 조회와 불용 접선에 관한 절차에 대한 규정과 별표일에 물품의 품종 구분 기준 중 소모품에 대한 기준에 대해 개정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정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발표해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가평군 분조의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평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개별 시설을 접근 이용하거나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는 생활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모두가 생활하기 편안하고 다 함께 살기 좋은 복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지상기후가 주변 국가의 급속한 도시화, 산업화로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줄이고 국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가평군의 핵이운명의 내실화를 기하고 효율적인 핵이운명을 도모하기 위해 제1차 정례의 회의를 조성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가평군의 핵이운명에 관한 조례를 변경하고, 단 4조는 제1차 정기의 집회의를 6월 2일로 조정하시며,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회의규칙 표준안에 맞게 교문을 정비하여 의회 회의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는 의장이 경직 제한 규정을 안 제10조에
보궐선거 당선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11조는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인 기간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주민 불편사항이 제기되거나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재차 강조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89회 합병문의 임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를 선포합니다.